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니치와. 니하오. Hello, everyone. 네, 야, 오늘 이렇게 오늘로서 이니미니도 다 이제 SBS까지 잘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들 무대 잘 보셨어요? 이니미니는 어땠어요? 네, 노래 좋죠. 아, 오늘 무대가 남 귀여워요? 재밌게 했는데. 아까 이제 이니미니 무대 하기 전에 또 재현이랑, NCT 재현이랑 같이 이렇게 이니미니 챌린지 했어요. 어우, 재현이. 와, 그냥 한두 번에 그냥 바로 안무를 그냥 습득해서 역시 NCT. 야, 네. 재현이랑 그 눈, 서로 눈 보면서 케미를 자랑했습니다. 네. 이렇게 다 각자 KBS, MBC, SBS, 이렇게 각자 무대가 다 다르고 또 신경 많이 써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네, 하이, 인도네시아 여러분. 네. 기분 좋게 이렇게 이니미니까지 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보니까, 우리 찐친, 우리 카시오페아 여러분들께서 또 이렇게 응원을 많이 해줘가지고, 너무 재밌게 이렇게 활동을 한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무대가 제일 재밌었어요? 노래 불러주라고? 어떤 노래? 네. 아,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는 지금 넘어와서 이제 사무실이에요. 네. 아, 오사카에서 보고 있었어요. 네. From Indonesia, please keep your health always. 고마워요, 인도네시아 팬 여러분. 건강히, 네. 그래요. 열정만? 이게 뭔 말이야? 네. 그래서 이번에 그 무대에서 이렇게 좀 약간 턴 이렇게 빨리 도는 거 있잖아요. 손 이렇게 하고, 네. 5표시 하고, 턴 빨리 도는 거. 오늘도 생각보다 턴이 잘 돼서 기분 좋게 했던 것 같아요. 아, 1일 1등 하셨구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땡큐 뮤비도 많이 봐주시고, 이니미니도 많이 봐주시고, 아, 어제 스튜디오 추며, 네. 스튜디오 춤도 재밌게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풀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도 이번에 앨범 하면서 또 우리 카시오페아 여러분들도 정말 많이 신경 써주시고 응원해주시고, 네, 그걸 줄여서 전 찐친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아무래도 우리 찐친 모든 분들 여러분과 같이 방송을 재밌게 만든 것 같아서, 네, 너무 뿌듯하고, 재미났었습니다. 땡큐도 정말 재밌었고, 이니미니도 정말 재밌었고, 그 외에 이제 뭐 니즈마이나오나 불면이나 로꼬도 너무 좋았고요. 타임머신도 네, 재밌었고요. 유노쇼도 재밌었고,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아, 정말 열심히 했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아, 보고 싶어도 또 보고 싶어요? 네,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그거? 땡큐 프랙티스 영상을 보시면서 되게 많이 코멘트를 달아주시더라고요. 네. 연습 영상인데, 멋있냐, 이러고. 그때 입었던 의상 뭐냐 이러고, 연습 영상 때 입은 거 멋있다 이러시고. 정말 연습 영상이지만 뭔가 좀더 아무래도
땡큐라는 무대는 좀 다르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 컨셉을 유지한 채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아, 감사해요. 우리 카시오페아 여러분들도 응원 많이 해주셔서 1위 달성했습니다. 멋있었어요? 고마워요. 그래도 여러분들 이니미니 노래 많이 들어주실 거죠? 땡큐랑 뮤비 많이 봐주실 거죠? 밥이요? 밥 아까 오자마자 약간 여기서 빵 같은 거 살짝 먹었어요. 예. 네. 아까 카레도 잠깐 먹었고. 사실 이니미니 챌린지도 또 많은 분들도 해주셨어요. 저희 스태프분들까지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 앞으로 나올 것들도 흥미진진합니다. 네. 아, 뉴욕은 새벽 2시구나. 빨리 주무셔야 될 텐데. 네. 아야, 오빠 안녕. 아, 뮤뱅 앵콜 무대 라이브 짱이라고 난리 났어요. 아, 그래요? 아, 인이어가 잘 안 들려가지고 감으로 불렀는데. 아, 페루. 하이, 페루. 네, 그래서 그래도 최선을 다했는데 그래도 많이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랬구나. 라이브를 뭐 잘했다고 이야기가 나왔구나. 네. 오, 풀물이다. 안녕하세요. 고마워요. 틱톡 재밌었어요? 아직 다 안 나왔는데 몇 개 더 남았지요. 여러분들 그래서 무대가 더 보고 싶어요? 예능 더 자주 나와달라고요? 예능 엄청 나간 것 같은데 이번에 라디오도 너무 재밌었고 뭐 이렇게 돌아보니까 유노쇼에 이렇게 도움을 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 예. 이 계기로 너무 아 그쵸 킹덤도 있죠 예. 킹덤에서도 또 재밌게 재밌는 것보다는 약간 그래도 창민이랑 같이 이렇게 MC로서 또 임무를 잘 완수해야죠. 또 선배님의 둘이 또 선배님 측이니까 좋은 케미를 보여드릴게요. 오늘이요? 그래요 고마워요. 그리고 컨텐츠가 더 몇 개 남았을라나? 몇 개 남았겠죠? 지금은 네. 다. 아 그래요? 멕시코에서 네. 아 오늘은 이제 마저 이제 또 몇 분에게 사인 해드릴 거 해드리고요. 또 우리 스태프분들도 너무 고생하셔서 감사해 사인 CD를 전달해야 되겠죠? 레드 NOS? Stay safe. 아 감사해요. 예. 네. 아 잘생겼다고? 아닌데? 아 칠레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아, 말레이시아 여러분들도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이제 여기는 안전한 공간입니다. 혼자 있어서. 여러분들의 약간 이렇게 재밌었던 포인트가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각자가 좋아하는 취향에 따라서 곡이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많구나. 어떤 분은 되게 불면을 좋아하시고 뭐 어떤 분은 또 Need You Right Now를 되게 좋아하시고 또 흥이 많으신 분들 로꼬 좋아하시고 좀 약간 깜찍한 분들 또 이니민이 좋아하시고 레슨 받고 싶은 분들은 땡큐 들으시고 네. 입술이 통통하다고요? 입술이? 활동 끝나면
아직 컨텐츠 몇 개가 또 네, 감사 인사로 비하인드. 아, 맞다. 그거 보셨어요? 땡큐 그 제작 과정. 저도 이제 다시 이렇게 봤는데, 땡큐 제작 과정 되게 멋있게 나왔더라고요. 다들 진심으로. 이렇게 집중해주고, 황정민 선배님이나 이정현 배우님이 이렇게 얘기해주시는 비하인드 것도 처음 봤는데, 땡큐가 주식송이라고요? 그래요? 아, 뭐 비슷한 얘기 드렸던 것 같아. 아, 웃겨. 그랬구나. 아, 그래요. 많은 분들. 그래도, 여러분들께 일단, 희소식이 하나 있어요. 희소식이 뭘까? 별로 안 궁금하나? 이 댓글이 좀 늦게 올라가는구나. 아, 그랬구나. 희소식이 뭘까요? 생각나는 거. 진짜. 네, 감사합니다, 배트맨 팬 여러분들. 뭘것 같아요? 땡큐 뮤비가 시사 프로그램에서 나왔다고? 오. 일단 첫 번째는 타임머신이 이제 그게 다 내보낼 순 없어요. 그래서 짧지만 저번보다 더 길겠죠? 이렇게 해서 인사드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뭘까요? 오랜만에, 네. 다음 주, 엠넷에서, 영화 원한다고요? 뭘까요? 했는데, 영화? 아니요. 다음 주. 이거 말이 되겠지? 다음 주 목요일 엠넷에서 저의 마지막 땡큐와 이니미니를 보여드릴 것 같아요. 네. 엠넷이 목요일 맞죠? 오랜만에 엠넷 출연인데. 마지막 세 번째 주에 엠넷에서 땡큐랑 이니미니 두개다 보여드릴 것 같아요. 아무래도 팬 여러분들에서 기대를 많이 해주시고 또 오래 보고 싶다고 그러셔서 거기서 마지막 인사를 드릴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되게 좀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었는데. 인기가요를 하고, 이제, 피디님들이나 작가님분들께서 너무나, 즐거웠고, 가는 길까지 이렇게 가지 말아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을 때 되게 뿌듯했어요. 그리고 저희 또 카시오페아 출신 분들도 계셔서, 활동 되게 2주 동안 되게 재밌게 했었어요. 그리고 뭐 MBC도 그렇고, KBS 분들도 그러시고, 다 모든 분들께서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리허설 할 때부터 이렇게 기분 좋게 같이 서로가 했어서 너무 재밌게 활동을 했어요. 근데 이제 다음 주는 오랜만에 엠넷에서 또 땡큐 오랜만에 또 오랜만은 아니구나. 근데 땡큐 한주안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땡큐 보내드리고 이니미니도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두 개를 동시에 해본 적은 없는데. 또 연습해야 되겠네. 아, 그래요? 그렇구나. 실시간으로 볼수 있구나, MNC 외국에서.
Say hello, Indonesia. 네. 그래서 또 오랜만에 또 땡큐에서 누아르의 캐릭터인 윤호가 나오겠고, 오늘 인기가 역시 좋았어요. 괜히 그 배꼽 보여서 그런 거 아니야? 네, 그리고 이니미니도 그렇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니미니도 많이 봐주시고 땡큐도 많이 봐주세요. 네. 근데 궁금한 게 이게 진짜 취향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니미니 뮤직비디오는 이제 우리 슬기가 되게 이쁘게 나왔고 되게 새로운 매력을 알수 있게끔 이렇게 잘 연기해줘서 너무 고맙고, 맞다. 저번에 그 얘기 들었어요. 이렇게 슬기가 브이라이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뮤직비디오? 뭐 슬기도 출연했지만, 리액션 해준 거. 네. 이 계기로 너무 감사하다고 다시 한번 전하고 싶고, 네. 땡큐도 계속 이렇게 봐주시더라고요. 아, 재현이랑 챌린지. 네. 안 그래도 어떤 분께서 NCT 재현이랑 저랑 무슨 케미가 잘 어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재현이랑 봤는데 좋더라고요. 재현이도 열심히 드라마 찍고 있으니까 응원 많이 해주시고. 레드벨벳 노래 좋죠. 당연하죠. 동방신기 노래도 좋거든. 네. 아, 그리고 예. 창민이도 엉망충심 때 응원차 왔다 갔어요. 형 무대 좋아, 좋다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든든했고 재밌었어요. 예. 딱 보고 이제 갔어요. 아, 저 생일이요? 저 생일날 뭐 아직 뭐 없는데. 전날에 잠깐만, 엠넷이 2월 4일이구나. 오늘이 며칠이죠? 1월 30일? 아, 이라크. 아, 이라크. 안녕하세요. 지금 해외에서는 다 새벽이라서, 그쵸? 네, 2월 6일. 멕시코. 안녕하세요. 31일. 아마 2월 5일날 촬영하고 있을 거예요. 네. 1월 31일. 아유, 착하셔라. 네, 말레이시아 분들도 안녕하세요. 스리랑카. 안녕하세요. 네. 아유, 일본 팬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중국 팬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팬 여러분들 안녕. 예. 그래서 여러분들 엠넷에서 인사를 이제 드릴 것 같아요. 그런 얘기하면 안 되지. 태국? 아, 사와디카. Say my name, Ashley 이렇게 했는데. 네, 그죠. 콘서트 가고 싶죠. 오스트레일리아. 네, 안녕하세요. 야, 아, 러시아까지. 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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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네, 미리서 오늘 생일이신 분 축하드리고요. 내일, 칠레. 와, 칠레, 와. 네. 아, 이게, 계속 댓글이 올라가는데, 생각보다 빨리 올라가서 다, 멕시코, 와. 말하고 있는 도중에 일만이 나한테 버렸네요. 아, 유, 와. 유는 난데. 네. 베트남에서, 와.
모두 감사합니다. 우리 카시오페안 여러분들 정말 응원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귀여워가 아닙니다, 저는. 귀여워도 아니에요. 와, 부산, 와. 부산들. 사우디카. 이렇게, 네. 아, 왜 이렇게 잘생겼냐고요?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이 되게 땡큐 안무 되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땡큐랑 이니미니랑 안무 스타일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니미니가 요새 좀더 트렌디한 춤들이 많고, 로꼬도 그랬지만, 땡큐는 약간 좀 무게감 있어서 실제로 보는 것보다 실제로 하는 게 조금 더 벅차는 감정이 있어요. 아빠카바르 니하오 할로. 네, 그래서 약간 이니미니는 뭐랄까 약간 에어로빅 같아요. 템포가 되게 빨라요. 뜸 뜸뜸뜸 뜨듬뜸 이렇게 베이스가 있잖아요. 뜸뜸뜸 뜨듬뜸 이런 식으로. 네. 네, 고니치와. 네. 그래서 이잘 하고, 네, 마무리 이렇게 지으려고 합니다. 근데 마무리 할 때는 또 라이브를 통해서 마무리 인사 드릴게요. 정말 재밌게 활동했었다, 뭐 이런 것들 감사한 분들도. 아, 이번에 너무 많으셔서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를 하면 한 턱도 없어요. 우리 찐친 카시오페아 여러분들 너무나 고생하셨기 때문에. 네. 근데 그런 마음이 되게 와닿았었던 말이 좀 많았었어요. 저도 이제 뭐 전부 댓글을 다볼 수는 없지만 시간 날때몇 번을 봤는데, 특히 뭐 되게 공감한 말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오, 비기, 와. 그래서 비기스트 이렇게 적어놔서, 와. 네, 맞아요. 무슨 대답? 대답? 어떤 대답? 오빠, 오빠 대답하세요. 막 이러는데. 그리고 유니미니 챌린지를 통해서도 많은 후배분들이랑 이렇게 교감도 하면서 이렇게 같이 쳐봤는데 재밌더라고요. 또 우리 많은 안무가 선생님들, 어떻게 보면 다 저의 동방댄서 팀인 출신들이 많은데, 같이 이렇게 또 이니미니를 해보면서 이렇게 챌린지를 통해서 만나면서 쳐봤는데 다들 너무 잘하세요. 지금 고마워요 이리. 감사합니다. 지금 여긴 사무실이에요. 그래도 인스타 라이브로 인사드리고 싶고, 연습실은 지금 또 후배님들이나 또 친구들이 또 연습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에이, 그래도 우리 후배님들이 더 어려 보이고 이쁘시죠? 감회가 색다른 시간이었습니다. 분명히 이 인스타를 우리 스태프분들도 모니터를 하고 있을 텐데, 네. 이번에 우리 디렉터님들, 그리고 작곡가님들, 그다음에 우리 기사님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유노쇼 해줬던 우리 감독님 너무 고생하셨고, 실명을 거론하면 되나? 드림메이커의 땡땡해지민 너무 고생하셨어요. 네. 필리핀. 야. 네. 카인드맨, 땡큐 포 에브리띵. 아이 리얼리 프라우드 유. 핸섬맨이 컨트롤. 아닙니다. 제가 잘생겼나요? 아닌데. 네. 페루. 하이 페루. 감사해요. 아, 그래요?
하루 종일 감사 인사 드리는 건가? 그쵸. 어느 순간 18년 차가 됐죠. 네. 이제 오늘 이제 마무리 졌으니까 오늘은 좀 잘 수 있겠다. 네. 오늘 좀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감사합니다. If we tell you are handsome, then you are handsome. 아닙니다. 어, 인도네시아 wait for you. 그래요. 꼭 언젠가 또 시국이 좋아지고 하면 또 인사드리고 하고 싶네요. 오빠라고 불러도 되나요? 뭐 오빠라고 불러야죠, 그냥. 오늘 7시간 자요. 오늘 7시간. 한 6시간 반 정도 잘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빠 까발. 아, 유노쇼요? 어, 언젠가, 이제 본격적인 유노쇼를 언젠가 하게 되면, 네. 그때는 더 재밌는 거 많이 준비해야죠. 머릿속에는 구상이 많이 돼 있는데. 저는 준비가 될 때 보여드린 성격이라. 에. 야, 계속해서 그렇게 들어오시네요. 신기하다. 어? ERES 제냐? 이렇게 되는데? 아, 경축, 윤호는 오늘 6시 반 잘 수 있다. 아빠 가방. 네. 아니요, 뭐. 근데 또 모르겠어요. 익숙해져서 또 5시간 정도 자고 일어날 수도 있어요. 하이, 캐나다. 아, 미드나잇? 어, 미드나잇이구나, 지금. 네. 네, hi, say to Indonesia, please, 라고. 네. 이노쇼 월드 투어. 가능하겠죠, 언젠가? 할 수 있다. 꿈은 이루어진다. 네, 시네마틱하게. 네. 그래요, have a nice day, have a good time. 네. 영화 하면 맨날 푹, 이래. 할로. 할 수 있다. 그리고 뭐 아까 더 다양한 활동도 부탁한다고. 그래요, 기회가 주어지면 또 많은 걸 하면 좋겠네요. 네. 링링다요 유노 댄스 감바루 감바트 그다사이네. 아, 스리랑카에서 Love from 스리랑카. 아, 고마워요. 야, 머리가 퐁실퐁실해는 무슨 말이야? 퐁실퐁실해라는 단어가 있어요? 퐁실퐁실이 뭐지? 퐁실퐁실, 이게 퐁실퐁실이라는 뜻인가? 퐁신퐁신. 네. 네. 안녕하세요. 다들 이렇게 서울, 와, 서울, 서울, 서울. 네. 어, 모로코. Love from 모로코. 어, 모로코. 와, 모로코. 야. 또 어디? 또 어디가 있어? 또 어디에서? 아직, 어, 아직 안 불러줬던 나라가 있나요? 어? 백현이 엑소? 오빠 렛소? 어, 이 말은 무슨 말이지? 예. 아메리카! 아메리카! 예. Hi! Hello everyone! 아, say hello to 대전! 아, 웃겨. 다 나오겠는데 이제? 이제 다 나올 것 같아요 이제. 인도네시아! 아니, 안녕 인천! 네. 어, 우와! 미얀마에서 Fly Kiss from 미얀마. 아, 미얀마에서. 와, 타이완. 와, 타이완. 야, 나고야. 예. 다 나오겠군 오늘. 좋았어. 오사카. 와. 예. 오늘 와 많이 할 것 같아 이제. 예.
샌다이. 와, 드디어 나왔습니다. 뉴질랜드, 안녕. 터키, 와. Love from India, 와. 오, 수원. 아, 이거 재밌다. 이렇게 각 지역과 나라를 이러면서 고치다요, 고치, 고치. 어, 자카르타다, 와, 삿포로, 와. 와, 해운대. 해운대까지 나왔어. 야, 아, 후쿠시마도 있구요. 와. 이라크, 이라크인 거죠? 이라크, 예. 아무래도 댓글이 되게 빨리 올라가서 제가 이야기를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 베트남과 거제도. 거제도, 거제도. RYAIH? 이거 뭐였지? 리에드? 라고 하나? 리아드. 와! 고마워요, 응원해줘서. 후쿠오카, 와! 이거 왠지, 이거 지금 퍼진 것 같아. 이거 말 퍼져서, 예. 부산, 와! 부산, 와! I really love your songs. Thank you. 고마워요, 다들. 예. 예, 인도네시아, 네, 예, 자와, 예, 스카이나, 어, 플란 필리핀. 안녕하세요, 필리핀. 고마워요. 아파카바로 옴유노, 네. 야,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네, 다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그래서, 어, 제 마음가짐은, 이제, 많은 팬 여러분들께, 그리고 우리 카시오페아 분들, 그리고 비기스트 분들, 그러니까 다 저는 저를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은 다 찐친이라고 하는데, 그런 우리 찐친분들이 응원해주셔서, 이렇게 유종의 미를 엠넷에서, 이제, 땡큐랑 이니미니로 이렇게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때, 재밌을 것 같아요. 뭔가 재밌는, 예, 무대를. 고맙습니다. 노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근데 니즈 라인나 좋아요? 노래? 니즈 라인나우 저녁에 되게 좋아, 듣기 너무 좋다 하시더라고요. 예, 불면이랑. 나 윤호윤호 친친이다. 맞아요. 아, 타임머신. 언젠가 무대에서 타임머신도 보여드릴게요. 언젠가. 예. 불면도 언젠가. 아, 불면은 근데 신이언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겠죠. 아니면 혼자 불러야 되겠구나. 예. 로꼬도 그래요. 다 부를게요, 나중에. We love it. 아, 멕시코에서? 고마워요. 이번 앨범 다 진짜 명곡들이에요.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응원해줬으니까. 네. 그래요. 로꼬? 아유,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어, 페루에서, 홀라, 페루. 아, 1집, 2집 같이 불러주라고? 1집, 이니미니 같으면서, 아, 블루진? 블루진도 약간 이니미니 같은 느낌이 있어요. 어. 블루진에서, 그, 따, 약간 이런 표현이, 표현법 있잖아요. 예. 여기는 사무실입니다. 러커 러커. 네, 너무 크게 지르면 안 돼서. 네. 아, 왜 하니까 갑자기 왜 날 그렇게 이게 나올 뻔했다. 바로 이게 자동 반사적으로 나오는데. 긍긍 갑자기 하려니까 내 노래 왜 따 남자 소리 나는 동굴.
아 거구나. 아니 그래 아니 맞아 up up 여기 거기 씻어내봐도 어쩔 수 없다구나 이러면서 무슨 말을 해야 하나 어제도 이러면서 예. 거기 부분 좀 어려워요. 할 일은 도대체 나보고 또 어떡하란 말이야 이거. 얼어버릴 시간이란 없으니 예. 그거 라이브 옛날에 연습 많이 했는데 언젠가 하면 그 부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가지고 노는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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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으니 그래요. 고마워요 다들. 그러면 저는 이제 오늘 이제 인기가요까지 해서 공중파 그리고 또 이 계기로 또 KBS, MBC, SBS 모든 작가님들 그리고 PD님들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재미있는 무대가 또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이니민이랑 그 다음에 땡큐 일땡 일미니 이니민이 해주실 거죠? 네. 저도 오늘은 자기 전에 아 세카토 맘돌이 알죠? 그 저도 자기 전에 오늘은 약간 시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동안 찍었던 이렇게 컨텐츠들 이렇게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때 추억들이 있어서 에 일일 백땡 일일 백이니미니 한다고요? 무리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쵸. 또 킹덤도 기대가 돼. 예. 네. 확실히. 또 많은 후배님들의 춤도 보면서 창리랑 저랑 또 재미난 또 재밌고 멋있는 멘트로 또 멋지게 소개해 줘야죠. 또 동방신기로 또. 예. 네. 일단 킹덤 전에 그 대신 마무리 활동 마무리를 잘 해야 되겠죠? 사실 여러분도 오늘이 활동 마무리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잠자코 있으려다가 그래도 마지막에 뭔가 여러분들께 땅 하고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네, 또 기회가 생겼고요. 많은 스태프분들이 도와주신 덕이죠. 네. 또 방송에서도 오랜만에 또 우리 바비도 오랜만에 봤어요. 형님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그래서 바비도 열심히 또 앨범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무대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도 되게 보기 좋았어요. 바비가 형님 이러면서 착해요. 불면 노래 좋죠.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면 해피하고 즐거운 일요일 되시고요. 해피 선데이 보내시고 네 여러분들 일땡 일이니미니 해주시고 아 스튜디오 춤. 네. 저도 스튜디오 춤 자세히 좀 보려고요. 어젠가 또 새로운 콘텐츠 떴는데, 예, 네, 그래서 이게 보다 먹봤거든요. 예, 네. 오늘 인기가요 해야 돼가지고 천천히 봐야 되겠다. 네. 샤오, 샤오, 샤오 맞죠? 예. 네. 주머니에 넣고 나오고 싶다고요? 저 생각보다 키 큽니다. 주머니에 못 넣으실 텐데 생각보다 저 키 커요. 아 이거 사복 맞습니다. 사복이지요. 네. 지금 밖은 춥기 때문에 네. 그래요 고마워요 다들. 비징 이렇게 해주셨네. 미인이란 뜻이죠.
네, 차이나 여러분들 고마워요. 프랙티스 연습. 저만 제 키만한 주머니를 구하실 거면 한 생각보다 저 키 커요. 네, 사람들이 놀래면 실제로 보면 놀래요. 생각보다 키 크다고. 네. 저랑 창민이 커요. 네. 솔직히. 허리요? 허리 안 아픈가요? 아무래도 안무를 하고 나면 허리가 무리가 안 올 순 없겠죠. 네. 그래도 뭐 크게 무리가 오진 않아요. 주머니 어떻게든 마련해 보신다고요? 그래요, 여러분들. 좋은 시간 보내시고, 또 이제 저녁밥도 드셔야죠, 여러분들도. 네. 그래요, 고마워요. 위에 공기요? 네. 이제 정신없는 거 끝났으니까, 이제 또 버블도 인사드리러 갈게요. 네. 또 버블도 써야 되고, 달편지도 써야 돼요. 할 게 많구만. 좋구만. 네. 모르겠어요. 밥 뭐 먹어야 될지. 네. 아무튼, 여러분들. 이제 마무리 짓고. 마무리 짓고 두 가지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가 우리 카시오페아 여러분들 알죠? We are T 그리고 여러분 감사했습니다. You 고마워요. 네. T하고 U하고 합치면 TU인데 띠용. 죄송합니다. 티하고 이거 합치면 2인가? 2? 네. 고마워요. 예. 네. 아무튼. Can you sing Black Mamba? Black Mamba? 이거요? Mama, mama, mama.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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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마마마마마. 에스파 친구도 귀엽죠. 네. 열심히 하고 있고. 블랙맘바. 물론 블랙맘바인데. 네. 아, love you라는 뜻도 되네요. love you. 네. T U. We are T and love you 해도 되겠구나. 아하.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아무튼, 아, 맞다. 그 얘기 했구나. 저번에 에스파 친구들이 또, 제 노래로 틱톡 찍어주셨죠? 맞아요. 뭐, 어느 것을 고를까, 뭐, 이렇게 한 거. 저도 약간 봤습니다. 감사하고, 활동 열심히 하고, 응원하고 있고요. 네. 그래도 오늘은 또, 재현이가, 재현이가 또 같이 이니미니 해줬기 때문에 재현아 고마워. 네. 네, 이제 진짜로 시간이 가야 될 시간이 왔어요. 네. 5시. 재밌어요? 제가 재밌어요? 나 재밌는지 모르겠는데. 네. 저녁은 좀 생각을 해보려고요. 네, 어떤 걸 먹을지. 그래요. 여러분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 좋은 주말 되시고. 네. 저는 목요일날 또 멋있게 인사드릴게요. 네. 고마워요. 그러면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 안녕. 고마워요. 끝난 줄 알았지?